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 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0으로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뭐 다른 경기보다는 그렇게 뭐 화나거나 열받은 일은 크게 없습니다. 뭐 빚고 오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화나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갖고 있는 챔스의 경험, 첼시가 갖고 있는 챔스의 경험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전과 그대로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요. 전술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역시 지루 같은 경우에는 등지는 플레이를 꾸준히 해주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내줬습니다. 오히려 지루가 타미보다 등지는 플레이 면에서, 연계해주는 면에서는 훨씬 좋다라는 느낌을 전 후반에서 볼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좋은 찬스가 날 뻔했지만 이상한 동작과 턴오버, 패스를 제대로 못하고 패스 미스까지 내면서 전체적으로 바클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윌리안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전만 보면 그나브리하고 코망보다는 레반도브스키하고 밀러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밀러는 골대를 맞추기도 했고 레반도브스키는 골에 가까운 거를 카바이로가 선방하지 않았다면 골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땐 레반도브스키, 밀러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나브리하고 코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우리 수비들이 잘 메꾸면서 우리 템백 그리고 윙백들이 잘 메우면서 미네르 윙어들이 큰 활약을 하는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건 다만 두 팀 다 패스미스가 굉장히 많았다. 실제로 미넨 쪽에서도 실수가 나왔고 우리 쪽에서 실수가 나와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 팀이 먼저 실수라면 와르르 무너지겠다 싶었는데 역시 우리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로 놓고 보면 가장 좋은 찬스는 후반에는 이제 타미 아브라함이 몰고 들어갈 때 본인이 이제 해결해 보려다 실패한 게 제일 크고요. 전반전은 42분쯤에 나왔던 아론소의 슈팅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코바치치의 전진성이 우리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전진성으로 인해서 알론소에게 기회가 났고 알론소가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전반전은 탐색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막아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좋은 기회는 꽤 있었지만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먹히면서 탕코가 미끄러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확실히 뮌헨 같은 경우에는 팀플레이로 잘 돌아가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챔스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후반 전반 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운트도 그렇고 타미도 그렇고 제임스도 그렇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약간 챔스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 골이 들어가고부터는 그나브리는 확실히 활약이 더 돋보여지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간격도 벌어지고 전체적인 수비 조율도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 골을 좀 빨리 내줘 버리는, 그래서 이제 좀 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뮌헨 쪽을 놓고 보면은 뮌헨 쪽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브스키가 굉장히 잘한다. 역시 월드클래스의 공격수답게 모든 골에 관여하기도 했고 뭐 본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윙 쪽으로 빠질 때는 또 빠져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역시 많은 경험이 있고 특히 챔스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고 있죠. 11골을 넣기도 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 봐도 뭐 전반전에도 굉장히 득점 찬스를 많이 내주는, 카바에로의 선방만 없었으면 충분히 득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행하려던 알론소가 결국 고의성 행위로 퇴장당하기까지 하는 첼시는 악재의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세 골이나 내주는 그런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경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첼시는 경험도 부족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타미 아브라함,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점수기도 하고 제임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챔스가 언제부턴가 첼시는 16강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한테도 꺾였고 바르셀로나한테 꺾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챔스에서 램파드 감독이 얘기했던 대로 언더독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적었고 그럴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아자르도 떠났고 다비드 루이스도 떠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은 무슨 실력처럼 계속 뭐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건 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건데 첼시의 라인업은 지금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보다 훨씬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칸타라 좋았고 밀러 좋았고 레반도브스키 말할 거 없고 그나브리 좋았고요. 코망은 부상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윙어 자원으로서 첼시에서 지금 코망보다 잘한다는 윙어를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코망이 나가니까 쿠티뉴가 들어올 정도인데 우리는 조금 아쉬운 게 많다. 저는 오히려 지루가 경험이 많으니까 지루로 계속 갔으면 했었어요. 타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약간 긴장하는 모습도 있고 본인 판단 미스도 좀 나오고 지루 같은 경우에는 더 냉정하게 플레이를 잘했지만 타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16강에서 계속 좌절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램파드 감독 역시 비싼 수업료를 냈고 램파드 감독 역시 감독으로선 처참 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계속 부침을 겪는 것 같습니다. 라인업도 약하고 다음 시즌에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라인업을 짜서 더 멋지게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났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고 좀 옛날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챔스 때는 정말 어느 팀이 스탠포드 브릿지로 와도 우리가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한 선수들을 칭찬해보자면 코바치치 전진성을 계속 보여줬고 탈압박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루 역시 약간 등지는 플레이와 이 헤더 이런 걸로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다. 카바로 역시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선방력이나 안정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2차전 역시 경우의 수는 남아있습니다. 3골을 넣어서 염전전을 가서 이길 수도 있고 4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사실상 우리 홈에서 이렇게 졌는데 원정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챔스는 여기까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경기 많은 경험을 쌓아서 정말 강한 상대랑 계속 싸워봐야 우리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리그를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램파드 감독 역시 많은 전술을 시행해보면서 올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뭐 더 보강되는 지혜라든가 더 많이 보강된 것 때문에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실망보다는 다음의 기대를 갖고 오늘 경기를 보았습니다. 전반전은 그래도 뭔가 소기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굉장히 잘 틀어막으면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기는 했었어요. 전반전을 보면서 야 이거 실점하면 와르르 무너지겠다 싶었거든요. 경험이 부족하고 확실히 딱 한 골 먹히니까 줄줄이 벌어지고 그나부리가 더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골사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래도 홈에서 펼쳐지는 건데 좀 1-1 정도 무승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됐고요. 더 의기소침하지 말고 리그 본머스전까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